안녕하세요. 허지은입니다. 동사다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요. 몰라요? 딥학씨예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딥학씨가 학교에 가고 있어요. 딥학씨가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 어떡해요? 핸드폰이 집에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요 중간에 핸드폰이 집에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가요. 그렇죠. 다시 집에 가요. 딥학 씨가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가요. 봅시다. 지금 뭐 해요? 뭐 밥, 해요? 밥 먹어요. 네, 밥을 먹어요. 뭐 해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밥을 먹어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아요. 이거 안 해볼까? 집에, 아니, 학교. 학교에 가다가 집에 가요. 밥을 먹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요. 계단이에요.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아야, 아, 넘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단을 내려 뭐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딥학 씨가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학교에 도착했어요? 아니요, 도착을 안 했어요. 중간에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학교에 가다가 집에 가요. 네.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따르르르르르 전화가 왔어요. 밥을 먹어요. 전화를 받아요. 같이 해요? 아니에요.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스탑. 안 먹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같이 먹어요, 전화 받아요, 아니에요. 먹어요, 바꿔요, 전화를 받아요.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아요. 계단을 내려가요. 도착했어요? 아니요, 중간에 아휴 하고 넘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네, 우리 오늘 공부해요. 동사 다가 공부해요. 동사 다가는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다른 행동을 해요? 행동을 바꿔요. 무엇을 써? 행동을 바꿔요. 동사 다가를 써요. 그러면 동사다가 어떻게 써요? 우리 같이 봅시다. 선생님, 여기 지워요. 봅시다. 받침. 받침.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모두 동사 뒤에 다가 있어요. 받침 없어요. 동사 뭐 있어요? 가다. 그렇죠. 가다. 학교에 가. 가. 학교에 가다가 집에 돌아가요. 이야기했어요. 가다. 보다 한번 해볼까요? 보다 받침이 없어요. 보다 뒤에 다 없어요. 그리고 보 뒤에 다가 써요. 받침이 있어요. 동사 뭐 있어요? 네,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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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먹다가 뭐, 읽다 책을 읽다 읽다 읽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여러 말 공부했어요. 받침 듣 받침 듣 받침 듣 뭐 있어요? 네 받침 듣 듣다 듣다 바꿔요. 드가 르로 바꿔요? 아니요. 뒤에 자음 있어요. 안 바꿔요. 듣, 그렇죠. 그대로. 듣, 다, 가. 그럼 받침 르, 르. 살다. 살다. 어떻게 해요? 다 뒤에 스, 느, 부 없어요. 드 있어요. 살다가. 받침 부 어딨어요?